8월 9일 월요일에 공개되는 우리 효연 씨의 컴백곡 여러분 네.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다섯 번째 싱글 네,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혹시 그 좀 어렵겠지만 네. 저희 데니쇼 별님들을 위해서 네, 네. 잠깐 좀 한 소절이라도 좀 들어볼 그래. 수 있을까? 조금만. 요즘에 네. 요즘에 좀 감추는 것보다 그쵸. 네. 그냥 바로바로 네. 바로 그냥 보여줘야 돼요. 아니면 뭐가 한국 다 틀어? 뭐가 그냥? 한 이렇게 마이크 좀 멀리 떼어놓고 마이크에서. 네. 그럼 혹시 몰라 제작진분들 밑에다 그쵸 요즘에 조금씩 스포 해야 되잖아요. 맞아요. 네. 요즘에 감추면 안 돼요. 그 훅 부분을 짧게 네. 들려드릴게요. 와 기대돼. 각별도록 달려왔던 우리 just a second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오늘 되게 세게 너무 좋아! 잠깐, 아주 잠깐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들이 막다 숨을 쉬게 아 됐어! 야, 진짜! 진짜야? 거짓말 아니라! 소름 돋았어 진짜! 와! 야 진심! 됐어! 이거 듣고 알아? 이게 코러스야? 사실 음악은 딱 들으면 2초면 끝나. 아 진짜로? 됐어. 2021년은 이거야. 나 갈게. 아, 매니저 보신 와 미쳤다 이거. 음원 있지? 미리 받아서 들면 안 되나? 와 오빠들이 좋다고 하니까. 아 진짜 좋아. 뭔가 성공한 듯한 느낌. 아 진짜 나 진짜 소름 돋았어요. 그 다시 한번 들을게 12초. 다시 한번 들을게요. 네. 잘 뽑아. 잘 뽑았다. 됐다. 잘 뽑았다. 아, 맞아. 그렇지. 됐어. 진짜로. 잠깐 아주 잠깐 할 때 안무 어떻게 돼요? 잠깐 아주 잠깐. 아주 잠깐 그 부분. 잠깐 아주 잠깐 이렇게. 아, 요거야? 잠깐. 좋다. 아, 진짜 좋다. 난 이 전 거랑은 야. 느낌이 확 달라서 좋아요. 달라요, 아, 나 지금까지 디저트가 제일 좋았었는데 이거 또 완곡 나오면은 또 이거가 지금 약간 제일 좋은 곡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, 이 전에 태연 씨 음악 나왔잖아요. 네. 그 노래 진짜 좋았거든요. 너무 좋았어. 근데 그건 태연 씨의 맞아. 딱 스타일이어서 너무 좋았고 태연의 음색이랑 너무 잘 어울렸고. 근데 이거는 완전 태연이야. 살짝 힙하면서 이번 좀 날씨감에 좀 청량한 느낌도 있고. 맞아요. 그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노래 같아. 약간 좀. 얼른 들려주고 싶다. 야. 됐어. 여러분. 자, 오늘 끝내자 이제. 됐다고 하네요. 8월 9일입니다. 네. 여러분, 8월 9일 오후 6시겠죠? 네. 오후 6시. 네, 기대가 들어주세요. 됩니다. 네. 그래.